예배를 사모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며 준비합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친구들, 우리 새로운 4, 5, 6학년에 온 걸 정말 환영해요. 우리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또 기존에 그대로 올라오는 친구들도 있죠. 우리 기쁘게 우리 온라인이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율동하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그리고 기억나는 사람 있으면 함께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거룩하시고 이루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초등 2부로 등반하여서 처음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에 낯설지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하나 되어서 더욱더 성장하고 힘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아가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등이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남기봉 전도사님과 초등이부 예배를 함께 하였지요. 오늘부터는 저와 함께 초등이부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봉 전도사님은 교회의 다른 기관을 섬기게 되셨고요. 오늘부터 저랑 함께 초등이부에서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 가봐요. 저의 이름은 곽혜옥입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시죠? 제가 제 번호를 띄워놨어요. 우리 친구들의 핸드폰이나 엄마 아빠에게 부탁하셔서 제 이름과 제 핸드폰 번호를 꼭 입력해 주세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 이후에 퀴즈가 나가게 될 거예요. 그때 저에게 답을 주는 친구들에게 선착순으로 딱딱 잘 끊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월 첫째 주 초등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목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제가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과 말씀을 처음 나눈 후 이 첫 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남기봉 전도사님이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과 구약의 말씀을 잘 나눴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공과는 또 신약의 말씀을 나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부탁해 주시기를 공과의 말씀을 함께 예배 말씀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2021년도 초등 2부 친구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나눌 공과 말씀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들어가기 전에 2월 한 달간은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어떻게 따라가는지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신 그때부터 예수님의 일주일 행적을 저희가 한 번 더 복습하여 추적하는 또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을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예루살렘 성을 다시 들어가시게 되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께서 세 번째 들어가시게 되신 건데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 그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사건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될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도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4절과 5절 말씀 화면에 보이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말씀을 보니까 아, 전도사님이 아마도 저 말씀을 하시려나 보다 라고 짐작하는 대목이 있지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맞아요. 오늘은 예수님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신 그 사건을 함께 나눌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몬도 그린 현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몬도 그린 현상은 내가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는 외국어를
내가 알고 있는 말로 착각하여 들리는 현상을 몬더그린 현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몬더그린 현상은 본인 뜻대로, 본인 생각대로, 본인 마음대로 해석했다 라는 뜻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몬더그린 현상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어느 한 노래를 가져왔어요. 몬더그린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래인데요. 우리 친구들 라이온킹 노래 들어봤지요. 라이온킹의 주제곡에 처음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마도 우리 친구들도 엄청 많이 들었을 것이고 우리 친구들이 들었을 때 아, 맞아. 나도 저렇게 들렸었는데 하면서 한 번쯤은 모두가 다 경험해봤을 몬더그린 현상이 어떤 건지 자 함께 들어봅시다. 아, 들었지요? 어떠셨어요? 전사님 귀에는 이렇게 들렸어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이렇게 들렸을까요? 전사님은 아 그랬냐 발발이 치아와 갑자기 라이온킹인데 왜 발발이를 찾고 치아를 찾지? 이렇게 들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렇게 들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 노래의 원래 뜻은 이런 뜻이래요. 스와힐리어라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쓰이는 외국어예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한국어로 들려다 보니까 발바리도 찾게 되고 치아와도 찾게 되고 이러는데 원래 뜻은 여기 사자가 옵니다 라는 뜻이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도 몬더그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지는 대로, 내가 그러길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이해하려 하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고 예수님을 알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알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돼요.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정말 도덕적으로 대단하게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위인이시다. 이순신 장군, 맥아더 장군, 세종대왕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존경할 만한 분이다라고 사람들은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착각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는 몬더그린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위대한 위인으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뛰어난 도덕주의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오해했던 그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활동하셨던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예수님도 마음에 알게 되시고 느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하게 그 뜻대로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들어가려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얘들아, 저기 가면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전에는 다른 말을 타고 다니시거나 어른 나귀를 타고 다니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뚜벅이로 물이 있으면 배로 그렇게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을 가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에는 나귀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나귀를, 그것도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약속하시고 예언하여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에 나도 죽기 전에 나귀 한번 타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나귀를 타신 게 아니시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에요. 곧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심이에요. 예수님은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것도 어른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들어가게 되셨어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오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며 크게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봐봐! 오래전에 선지자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저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구나. 그는 겸손하신 우리의 임금이고 우리의 구주신가 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환호하고 환영하며 어떤 어른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며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들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소리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며 사람들은 크게 노래를 부르며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었지요.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외치는 호산나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행하실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뜻의 이해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크게 벌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하며 본인의 구세주로 임금으로 모시려 하였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임금과 구세주는 우리를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도 로마의 속국이 아니라 식민국이 아니라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세상의 대통령이나 세상의 임금과 같은 본인들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는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크게 환호하고 환영하였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금과 구주가 되실지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다른 해석을 갖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며 열렬히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크게 영접하였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뭐야? 나는 저분이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주실 우리나라의 왕이 되실 줄 알았다고. 그런데 저렇게 무기력하게 아무 힘도 없이 나는 죄가 없다고! 라고 변론 한번 안 하시고 저렇게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다니 너무 슬프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길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어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본인들의 임금과 구주가 되어주실 것을 상상하고 믿었고 환호했지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에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 하셔야 하는 일들을 약속으로, 예언으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며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에 그리는 대로,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말씀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큰 행복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 그 어떤 것보다도 내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삶의 임금이 되신 예수님과 이 한 주간도 더 가까이 친해지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내가 내 마음에 나의 구세주는 이런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세주는 나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 마음에 꿈을 그리듯 상상하듯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모두가 다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깊이 내리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은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약속대로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고 내 삶의 임금이 되셔서 오늘도 내일도 나를 다스리실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다 하였지요? 자, 그럼 말씀을 한 번 더 떠올리면서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향해 백성들이 환영하며 소리쳤던 말은 무엇일까요? 전도사님이 적어도 6번은 말한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기 보이는 전도사님의 핸드폰 번호로 정답과 자기의 이름을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전사님 핸드폰에 문자가 도착한 선착순 10명의 친구들에게 전사님이 아주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배도 우리가 한 번만 더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등이부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우리 친구들 행복한 한 주간 보내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초등이부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부장을 담당하는 함정희 선생님입니다. 광고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 공과 시간에는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다과 공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실 것은 과자와 음료수를 준비해 주셔서 각 반 친구들과 선생님과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과자나 음료수를 하나씩 준비해서 다과 공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과책을 집으로 택배로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최근에 주소지가 바뀐 친구들은 선생님들께 꼭 말씀을 드려주셔서 공과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사항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 광고가 끝나면 바로 동영상이 시작되는데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인사 말씀이 있는 광고 영상입니다. 우리 반 선생님은 어떠신 분인지 꼭 확인해 주시고 여러 선생님들 얼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친구들.